지종 황제 말학자는 여하여도 하고, 불학자는 여호요초로담. 여하여도 해여 국지 정령이요 세지 대보로담. 여호요초해여 경자 증혐하고 서자 본뇌니라. 타일면장의 회지노루다. 피종 황제왈 학자는 여화 여도하고 불학자는 여호 요초로다. 여화 여도해여 국지 정량이요 세지 대보로다. 여호 요초해여 경자 증혐하고 서자 번뇌니라. 타일 면장에 회지 인후로다. 피종 황제가 말하기를, 배운 자는 곡식과 같고 벼와 같으며, 배우지 않은 자는 쑥과 같고 잡초와 같도다. 곡식과 같고 벼와 같음이여, 나라의 좋은 양식이요 세상의 큰 보배로다. 쑥과 같고 잡초와 같으며, 밭을 가는 자 미워하고 혐의하며, 김매는 사람이 괴로워할지니라. 다른 날 담장의 얼굴을 대한 것 같은 캄캄한 상황에, 아, 이미 뉘우친들 늙어 소용이 없구나.